엄마벳 살람, 안녕하세요. 아이티 줌마입니다. 일요일 아침 모두 흰옷을 입고 교회 가는 모습 보이시죠? 종교적인 힘은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신의 중심가의 조경은 실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꼭 김치담을 다라이 같은데 꽃을 심어놓고 조경을 했어요. 모두 망가지고 부서졌네요. 지금 철거 중인 것 같아요. 미팅 끝나고 중국 가정식 백반이에요. 역시 가끔은 다른 나라 음식을 좀 먹어주는 게 독특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갤러리에 들러서 잠깐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종교적 선동이나 방공 포스터 같은 그런 풍의 그림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마음에 평화를 주는 그런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꽃과 댄서? 아님 꽃밭의 댄서들? 이것이 약간 에티오피아 전통 추상화 스타일이죠. 저는 별로 좋아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굉장히 독특하죠. 색감도 그림 풍도.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입니다. 약간 스프레이 뿌려놓은 듯한 그런 풍의 그림인 것 같아요. 올소독스 정교회죠. 정교회 성직자들입니다. 굉장히 색감이 화려하고 선동적이죠. 여기는 아디스아바바에 몇 개 안 되는 갤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손님은 거의 없어요. 이 그림은 남쪽 지방 원시 부족의 그림입니다. 아마 징카 부족 같아요. 86개의 부족이 모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 다른 생김새, 다른 전통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날 갤러리에는 저 말고 관람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사진 찍기가 약간 미안했어요. 특히 이 표정의 그림에서 저는 한참 서 있었어요. 어떤 걸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분은. 이 표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자, 지금부터 그림 좀 감상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